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클랜 레벨이 만렙이 됐습니다. 클랜 레벨 만렙이 6티어가 됐고요. 6티어가 만렙인 걸 저번 시간 막바지에 깨달았죠. 여태까지 7, 8, 9, 10 막 위로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6티어가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조금 이제 발전이 없어도 나라가 커지지 않아도 이제 명성을 먹으면서 가문이 세지니까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가문 티어는 이제 만렙이 돼버렸으니까 제 캐릭터를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열심히 싸웠는데 숙련도가 보니까 3이 올랐네요. 굉장히 천천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팍팍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적 영주들을 처형을 할까 합니다. 저희 나라도 땅을 많이 먹고 있어서 땅은 넓어졌는데 여태까지 해보니까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지 영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총 병사가 2천 정도인데 제국도 거의 2천 정도 되고요. 한번 이제 병사를 쭉 모으면은 그리고 저번 시간에 땅을 먹고 뺏고 했는데 크게 얻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영주들을 다 처형해서 저희 나라가 땅을 전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의 영주들 사실 처형을 크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국이랑 이제 싸우는 게 메인 퀘스트이기 때문에 제국 영주들을 좀 죽여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부터 빠르게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잡으면은 바로바로 죽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처형식은 메인 퀘스트 때 산적 두목 죽인 거 외로는 한 번도 처형을 한 적이 없죠. 첫 번째로 누가 처형당할래? 게르마나, 프라덴티아, 아리온, 데칸티아, 이타리아, 하자라, 디시스. 아, 투구도 없으시네요, 이분은. 봐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투구가 좀 세 보이니까 이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타리아를 처음으로 처형시키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죠. 포로 처형입니다. 아, 잊어버리십시오. 이게 취소인 것 같고요. 그녀를 처형하시겠습니까? 포로를 처형하면 당신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처형당하는 포로의 가문과 팩션 관계도를 낮출 것입니다. 당신은 이 결정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을 처형하시겠습니까? 오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없애버릴 겁니다. 코니스, 로날리온, 토카루빙? 아르고로스, 디오니코스, 비잘토스, 디코르팽, 페트로스, 뭐 잔뜩 있는데 처형합니다. 이렇게 전부 보낼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 오늘 시작하자마자 여덟 명이네요. 엄청 빨라. 이거 하다가 튕기진 않겠지? 근데 이게 얼리 액세스 게임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좀 불안하네요. 이렇게 막 처형을 해도 되는지. 괜찮겠죠? 1.58 버전이기 때문에 뭐 나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병사를 모아서 다시 전투를 하겠습니다. 이제 잡는 족족 죽을 거기 때문에 어디 얼마 안 잡았으니까 한꺼번에 싹 다 죽이고 확인을 해보죠. 얼마나 영주가 죽었는지. 자, 부대를 지금 전부 모았습니다. 한 두 명 빼고 다 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희 부대가 이제 전부 합쳐서 저희 가문의 부대가 676명이 됐습니다. 빠르게 다른 나라를 쳐서 영주들을 뺏어서 여태까지 땅을 뺏기 위해 갔지만 영주들을 포획해서 다 처형하겠습니다. 빨리 가죠. 혹시 화평 맺을 수 있나? 스터지아는 화평 맺어주고 싶거든요. 맺을 수가 없네요. 그럼 같이 죽어야죠 뭐. 기회를 줄라 그랬는데 뭐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고요. 오늘 처형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물컹물컹하지 않습니다. 물컹해지는 건 적의 머리가 될 거예요. 바로 들어갑니다. 50명 잡는데 겁나 죽네. 자, 다 잡았습니다. 자, 편집표 잘 모르시겠지만 노즈니까 되게 잘 싸우는 것 같네요. 어! 120명! 아, 잠깐만요. 이제 없을 텐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했다. 지금 부대를 이끌 동료가 없을 겁니다. 일단 병사들 데려오고요. 많다. 그냥 앞에서부터 5명 데려오겠습니다. 너가 누구든 상관없어. 빨리 와.
자, 볼까요? 다섯 명 데려왔습니다. 능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술이랑 좀 있고요. 관리가 있는 동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관리가 있는 동료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용맹한 자 옐라엔. 옐라엔 워밴드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알라엔 동료인데 여기도 있나 보네요. 자, 알라엔 장비도 입혀놨습니다. 갖고 있던 걸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부대 만들었고요. 저 500명 잡아먹어서 다 처형해야겠네요. 제국이죠? 제국은 못 참지. 이리 와. 자, 잘 쌌죠? 쭉 밀고 교환 안 나올 것 같이 되면은 그때 빠져가지고 자동 굴리겠습니다. 지금 쫓아오고 있죠? 떼거지로. 지금부터 지금 빠져. 지금 딱 상대 추가왔을 때 우리가 더 많죠? 자동 얼마나 하나. 이거 내가 살아서 포획을 했어야 되는데 진짜 잘못했네요. 뭐 어때요? 한 명이라도 어딥니까? 마이론 재수없게 여기서 처형당합니다. 뱅겅 좋아요. 북부 제국과 화친을 맺는다? 화해해야겠네요. 선택지가 없네요. 뭐야? 세르비의 군대. 이게 뭐죠? 아! 그거네, 불란디아. 자동 갑니다. 잡을 수 있죠? 하나, 둘, 두 명. 자, 안스트루다. 처형. 댕겅. 좋아요. 세르비히 처형. 뭔가 자주 들어봤던 이름인 것 같지만, 처형. 표정 봐요. 가차 없죠? 자, 이걸로 11명 죽였나요? 아, 계속해서 갑니다. 모든 영주를 다 머리를 자를 때까지. 쭉쭉 가요. 저기 15명짜리 부대는 뭐야? 여기 부대가 엄청 많네? 근데, 부대가 10명대예요. 어떻게 잡아야 돼, 저거를 내가? 10명 있는 부대를 어떻게 잡아? 약탈자가 더 세겠다. 와인 압착장을 구매했습니다. 여기 13명짜리가 있네? 13명짜리를 내가 어떻게 잡지? 여기요. 뭐야, 왜 여기서 나와? 제발, 독한 놈들, 저거를. 그런 거 잡을 때가 아닐 텐데? 막혔지, 막혔지? 그렇지. 못 참아. 못 잡았나? 이걸 못 잡네요. 갈렌트에 있는 얘네들을 제가 잡을 순 없을 것 같고, 제 동료에게 행상인을 주면 잡지 않을까요? 행상인은 안 잡나? 무슨 경호원 같은 거못 만드나? 대화합시다. 상단. 더 좋은 상단. 49명짜리 상단. 좋아, 치료사. 좋아요. 이런 거좀 만들어주죠. 라켐. 좋아요. 가봐. 흩어져. 넌왜 30명이니? 이건 잡아주진 않을 것 같네. 열심히 그럼 무역이라도 해. 너무 거슬리는데, 왜 여기 모여있는 거야, 다 적들이. 아닌가? 싸우고 있는 건가? 안 움직이고 있죠?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좀 위험한데. 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느리다. 얘 왕이었네? 그쵸? 근데 누른 다음 눈치챘네? 못 잡았다. 왕이었는데, 잘 도망간다. 우리,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스터지아랑 화평 맺을 수 있네? 스터지아랑 맺겠습니다. 스터지아랑 맺어두면은 혹시 불란디아를 우리나라가 칠라나? 일단 오늘의 목표는 제가 제국으로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을 잡아서 처형시키는 걸로. 저 우리긴 뭔데 이거? 뭐야? 북부제국의 지도자가 제국 재건의 희망을 포기함에 따라 이세를 거석한 클랜들은 주변 왕국에 편... 네?